안녕하십니까. 크리스마스 학기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신제품 심벌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뉴 프로덕트 2022년 이제 보기에는 고대 유물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고대 유물이 아닌 2022년 뉴 프로덕트입니다. FX 로우 크래쉬입니다. 그 질전에는 FX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. FX 시리즈 안에는 여러 가지 심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벨 종류도 있죠. 네. 네네. 그 안에서 로우 크래쉬라는 심벌이에요. 요 두 모델이 스몰 벨, 라지 벨 이렇게 나뉩니다. 아,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한 인치수는 안 나왔어요? 아마 만드시는 분들도 인치수를 맞추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. 아, 제다가 포기하신? 이렇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지름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셨는데 이 택배로 받으셨다. 이거 뭡니까? 이렇게 누가 밟고 지나갔는지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원래 이래요. 원래 이래요. 로우. 네. 그 질전에서 심벌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심벌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보니까 이게 딱 봐도 벨이 좀 작고요. 요거보다는 여기 좀 더 크네요. 그래서 라지벨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. 보니까 단순하게 이 크기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벨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네,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나 뭔지 알았어. 차이나랑 크래쉬의 중간이야. 차이나랑 그러니까 크래쉬랑은 다른 거예요. 차이나의 음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아 드라이한 거. 드라이한 네. 거. 엄청 드라이하면서 트래쉬랑은 다릅니다. 트래쉬는 차이나의 색깔을 가지면서 소리가 뻗잖아요. 트래쉬는 얘는 뻗진 않아요. 뭔가 계속 소리가 깔려서 가요. 차이나와 라이드의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택을 세게 주면은 차이나와 크래쉬의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정확한 건 스페셜 드라이보다 더 드라이합니다. 살다 이렇게 드라이한 심벌은 처음 봤어요. 라이딩 잠깐 해봤는데 이게 좀 서스테인도 짧은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좀 평평하게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, 소리가. 서스테인이 짧다 보니까 이 노트를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좋아요. 서스테인이 짧으면은 그만큼 소리가 뚜렷하다는 거예요. 엣지 딱 쳤을 때 뭔가 그런 임팩트 있는 저는 그냥 크아 이런 소리가 나요. 크아 질전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찾다가 분명히 이런 소리에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해도 어떤 싸구려 금속으로도 이런 심벌 소리는 낼 수 없을 거라고 질전에서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. 이번엔 라지벨. 과장님께서 한번 느낌이 확 다르네요. 이 소리만의 그 갬성이 있어요. 이거는 벨을 작게 만들었잖아요. 약간 소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굴곡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소리 밸런스가. 그리고 확실히 이 스몰 벨이 서스테인이 조금 더 길어요. 벨이 작아서 그런가? 좀 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자의 소리를 들려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영상에서 난 봤어. 이 스택스로 쓰는 걸 난 봤다고. 저희도 한 번도 이렇게 쳐보진 않았어요. 이 두 개를 한번 스택스로 써볼게요. 합체! 합체했는데 이게 착 달라붙지가 않아요. 제 소리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. 아,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? 오묘합니다, 오묘해. 지금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소리인데 일단은 소리가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뭔가 수준으로는 판단할 심벌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전문적인 그 프로드러머들이 솔직히 한번 시연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도 느껴야 될 것 같아요. 좀 실험적이긴 해요. 방금 전에 이거 영상 찍기도 전에 질전 아티스트인 김웅기 선생님이 와서 구매해 가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주문할 때쯤 들어오면은 꼭 연락달라. 내가 구매하겠다.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. 그분들이 왜 이 심벌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드러머들이 이 심벌을 사는 이유는 정확하게 있을 거예요. 이 심벌만이 가지고
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 거고 이 심벌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 그래야 되나? 그게 정확히 있을 겁니다. 네, 다른 심벌 라인업에서 들어볼 수 없는 소리를 이제 창조한 거죠. 네. 네. 지금부터 저희가 좀 가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얼마죠? 스몰벨이 지금 43만원입니다 그리고 라지벨이 6만원 더 비싼 49만원입니다 약간 스페셜 드라이급의 심벌인 것 같아요 금액대가 네 맞습니다 네,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기서 시연을 해보시고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모스 학교의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